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장 지방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.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. 허리둘레 재야 돼요? 네, 재야 되고요. 이게 이제 WHO에서 제시한 내장 지방 진단법인데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허리둘레에서 엉덩이 둘레를 나눴을 때 남성이 0.9, 여성이 0.85 이상이면 내장 지방이 위험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배꼽을 재야죠. 네, 더 내리세요. 마요. 더 내리세요. 더 내리세요. 더 내릴게요. 얇은 데를 재시면 안 되죠. 힘 빼세요. 제가 할게요. 선생님. 뭔가 아, 이게. 걸렸나요? 아, 걸렸나요? 아니, 지금 손을 왜 걸렸어요? 선생님. 99.5. 99.5. 예. 야, 나 엉덩이. 엉덩이는 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또 재야 됩니다. 104. 오~ 자, 그러면은 이쯤 되면 비 통째 아닙니까? 99에서 104를 한번 나눠서 0.95. 안 올리면서 0.96. 자, 이러면은 내장 지방이 위험 수준에 있다. 아~ 예, 제가 또 좋은 예를 보여줬고요. 어, 그래? 예. 뭐 어떻게 저기 왜 버렸어? 자기 안에 아니 둘다 버렸어. 자기 선생님 둘다 오다 치는 거예요. 분명히 둘다 버렸어. 상우 씨 때로는 네. 깊이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. 굳이 재보지 않아도 내장 지방이 없다는 것도 의학계의 기적이에요. 그렇죠. 아. 뭐 옛날에 그런 CF 있었잖아. 말하지 않아도 알아도. 아니, 저는 이제 1이 넘을까 봐 재밌을까 봐 여기 100 나왔는데 여기 96 나와서 허리가 더 나와. 재밌잖아. 어디다 치운 거예요.